분양원과 전면 공개를 준비하면서 일어났던 비하인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작스럽게 공개하라고 해서 조금 직원들이 힘들어 하셨을 것도 같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장 취임 전에 한 3개월 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제가 취임하면 반드시 공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힘들어도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좀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 표정이셨어요. 네, 네. 사실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좀 적지 않아 있었고요. 네. 10년치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양이 무척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그 사업분서에서 관리하는 담당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애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업무 처리에 고생 굉장히 많으셨네요, 두 분 다. 하지만 올해까지는 더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또 분양원가 공개 택지 조성 원가도 또 포함이 된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공개 범위가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분양원가 공개는 주로 건물에 대한 원가를 중심으로 공개를 해왔다면 지금부터는 택지 조성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개할 것이고 또 건축원가도 한 61개 항목으로 아주 상세하게 구분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또는 전문가가 이것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게 그렇게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건설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항목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네, 건설 원가와 그럼 택지 조성 원가는 어떤 개념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분양원가는 크게 땅값하고 건물값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땅값은 택지조성원가 그리고 건물값은 건설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건설원가는 도급공사비, 지급자재비, 기타 직접공사비 등 61개 항목이고요. 네. 택지조성원가는 조성비, 용지비 10개 항목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택지조성원가 항목도 많네요. 확실히 전부 공개가 되면 건설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세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양 원가 전면 공개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첫 번째 공개를 딱 한 달 된 12월 15일 날 해서 이미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양 원가는 분양 원가 공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양 수익도 함께 공개될 건데요. 저희가 이제 분양 주택으로 인한 분양 수익은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사용되고요. 결국에는 1,000만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공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또 다시 환원이 된다고 하니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